오늘은 저와 여행 한번 떠나볼까요? 저희 인간의 어떤 태초의 모습이라고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그러면은 저희 마지막 인간의 모습은 어떨지. 자연도 좀 우울하고 인간도 스트레인저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왠지 좀 슬픈 느낌이 들어요. 산과 들, 바다 혹은 동물과 사람. 여행하면 으레 떠올리는 지상의 낙원만은 아닙니다. 인간 중심 관점으로 자연을 바라보지만 거대한 자연에 동물과 인간은 아주 작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자연과 동물 그리고 인간의 삶 이런 것들이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대한 자연 속에 펼쳐진 세상.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나요? 오늘의 여행은 태초의 자연일 수도 있고 반대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가을이 막 펼쳐질 때 오늘의 여행도 시작됐습니다. 각이 선택한 어떤 재료를 통해서 어떻게 표출되고 이야기되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감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시의 타이틀은 블루버드입니다. 벨기에 극작가의 소설에서 가져온 제목인데요. 그 소설에서는 어떤 행복을 찾아서 파랑새를 찾아서 아이들이 여행을 떠나고 근데 결국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발견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행복은 바로 이곳에 있었다. 근데 우리가 자연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있고 그것을 굉장히 밀접하게 접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겪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작가들이 그 주제를 그들의 시각에서 좀 더 예민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관람객들이 보시고 좀 더 생각할 수 있고 좀 더 공유할 수 있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전시로서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현대미술의 화두는 자연과 동물. 특히 프랑스 예술계는 자연과 사람, 환경에 대해 몇 해 전부터 적극적으로 표현해왔습니다. La nature et l'animal sont deux préoccupations importantes pour les artistes puisqu'aujourd'hui le changement climatique, la préservation des espèces et de la nature fait partie de notre vie. Et ce sont les artistes qui sont les meilleurs pour refléter ces questions environnementales et climatiques. Les artistes de tout temps ont reflété leur époque et la civilisation où ils vivent. Donc aujourd'hui, il est normal que ce soit la nature, les éléments naturels, les animaux qui sont importants pour la préservation de notre planète. 자연과 사람의 존재를 고민해 온 프랑스 작가와 국내 작가와의 만남. 그들은 자신만의 표현법으로 그간 생각하고 고민해 온 자연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작품의 내용에는 비판적인 내용도 있고 그들이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어떤 자연과 동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작가들과 어떤 동등하게 또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한국 작가들은 조금 더 좀 더 소설에 가깝다면 프랑스 작가들은 시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맨틱한 어떤 느낌을 프랑스 작가들의 작품에서 보신다면 한국 작가들의 작품에서는 조금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많은 어떤 비판, 그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전시로 소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파랑새를 찾아 들어간 곳, 이 전시실에는 벽면 드로잉 작업이 한 장입니다. 라이브 페인팅을 위해 며칠 일찍 도착한 프랑스 작가들인데요. 그중 추록 히리에치 작가의 작품이 여정의 처음을 알립니다. Ici, les dessins que j'ai choisi de réaliser au mur sont des dessins qui mettent toujours en relation un espace architectural, un peu comme notre point de vue, comme le point de vue que nous adoptons, et où il y a une ouverture sur un paysage qui correspondrait à un paysage de la végétation plutôt luxuriante, plutôt riche. Il y a toujours cette relation entre intérieur et extérieur. 생태계 지표종으로 불리는 새. 추록 히리에치는 새의 모습을 탐구하는 작가입니다. 그는 다양한 필기구로 그리는데요. 연필과 펜의 초기, 종이 안에만 갇히길 원하지 않습니다. 여행을 떠나듯 자연에 녹아들듯 캔버스 밖을 벗어나죠. Ah oui, c'est ça. Je disais que les éléments sont les mêmes à travers le monde entier. Il n'y a que leur interprétation, leur réécriture qui change. Et c'est pour ça que ici, j'aurais aimé que justement le public coréen
se saisisse de tous les éléments qui lui sont offerts ici et qu'avec ces éléments, il puisse faire un voyage personnel dans une forme de poésie un peu intime qui leur est propre. 전시 하루 전날, 작가들은 마지막 작품 점검에 들어갑니다. 로만 베르니니 작가는 작품과 빛이 만나는 지점을 정확히 살펴보는데요. 그가 연출한 조명빛은 관람객을 자연의 숲으로 안내합니다. Et ce sont des gestes très grands, abstraits, très colorés et qui contrastent avec les tableaux plutôt précis et délicats. Donc j'avais envie de jouer comme ça sur ce contraste entre les deux façons de peindre, sur le tableau précisément et dans l'espace, comme un enfant pourrait le faire dans sa chambre en s'amusant. 로만 베르니니 작가는 숲을 중심으로 자연의 모습을 펼쳐냅니다. 때론 야생의 공간이 되고, 때론 산업의 중심이 되는 숲. 야생과 산업이 만난 그의 숲은 마치 어두컴컴한 미로와 같습니다. Et l'idée aussi c'est de montrer comment les hommes et la nature peuvent être connectés avec des rapports comme le chaman entre la nature et les activités de l'homme par des croyances, par des rituels aussi. 어떻게 하면 파랑새를 되찾을 수 있을까? 자연조차 움켜쥐려는 인간, 인간의 소유와 욕망에 대해 한국 작가들은 좀 더 날카롭고 비판적인 시선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만들어진 소비문화 시대의 자연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관상용 식물, 그러니까 어떤 틀 안에 갇혀 있고 수동적인 어떤 인간의 모습, 그런 것들 투영한 관상용 식물을 그리다가 여러 나라의 시 공간에서 자리하고 있다가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이식돼서 식물원이나 어떤 생태공원에 옮겨져서 자리가 옮겨져서 살아내는 생존하기 위해 조건을 찾고 그 자신의 어떤 영역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바깥 생태계 못지않게 그 안에서도 되게 뭔가 대단한 어떤 기운들을 느꼈고요. 그런 모습이 마치 인간 사회, 어떤 집단이나 어떤 그 기관, 사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의 모습과 비슷하게 투영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유정 작가는 프레스코화, 공간 설치, 사진 등 다양한 기법을 선보입니다. 그 기법 속에 식물과 인간의 복잡한 관계를 보여주는데요. 먹고 꾸미고 누리기 위해 인간이 키워낸 수많은 식물이 자리합니다. 숨어든 물이라는 작품을 출품을 하게 됐는데요. 핑크 밀류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도구로서는 되게 아름다움을 자아내지만 생태계로 봤을 때는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종이에요. 그래서 식물의 원종을 파괴하는,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핑크밀류가 위해 식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치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이 바이러스들이 확산되는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좀 떠다니는 듯한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연과 동물이라는 주제로 만난 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의 작품이 관람객에게 어떻게 와닿을까요? 작품을 미리 만나고 나니 여행객의 시선도 궁금했습니다. 이 공간에서도 우리가 동시에 그녀와 더불어서 어떤 바닷속으로 다가가는 듯한 그런 어떤 환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침팬지 드로잉 작품을 보면서 저희 인간의 어떤 태초의 모습이라고 생각되는 드로잉이라서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그 작품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제 그러면은 저의 마지막 인간의 모습은 어떨지 궁금했었습니다. 전시가 열리는 첫날, 관람객과 함께 자연으로의 여행을 떠난 권효정 작가. 그에게도 이번 작품 준비는 좀 특별했는데요. 자신의 삶에서 자연의 의미를 다시 되찾아봤기 때문입니다. 저한테 자연과 동물이라는 개념은 좀 폭넓게는 사람의 어떤 삶, 인간의 삶 자체로 좀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삶 속에 어떤 예술의 교집합 지점을 설치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맥락과 이번 전시인 주제 자연과 동물 그리고 인간의 삶 이런 것들이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권효정 작가의 작품 채널 오브 에고. 유연하게 뻗은 파이프는 서로 잘 맞물려 있는데요. 그 위로 물이 흐르면서 마치 땅 아래 자리한 수로를 떠올리게 합니다. 인공 조형물에 맞춘 또 다른 자연의 모습입니다. 물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유연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어떤 흐름을 만든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채널 오브 에고 같은 경우에는 수로를 제가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마치 공간의 물을 이용해서 드로잉을 한 것 같은 그런 컨셉으로 작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전 시실 전체가 마치 거대한 숲처럼 느껴집니다. 그 숲에는 빽빽하고 울창한 수풀이 자리하고 아름다운 동물이 논일고 시원한 강과 바다도 만날 수 있죠. 왠지 좀 슬픈 느낌이 들어요. 인간과 자연이 잘 공존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 뭐 사람들이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 모습은 더 이상은 용인돼서는 안 된다? 라는 느낌으로 스탑하고 외치고 있는 절박한 마음이 느껴져서 이 작품이 제일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번 전시 제목부터 이제 자연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제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도 동물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셋의 이제 조화를 좀 잘 보여준 작품들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벽면마다 작품 하나하나에는 자연의 내밀한 모습도 함께 감춰져 있습니다. 자연을 향한 인간의 욕망, 그 욕심이 만들어낸 모습을 때론 마주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Et je crois que les enfants, mais aussi les professionnels et le grand public ou les gens qui n'ont pas l'habitude de l'art, en voyant ces dessins, en voyant ces peintures, peuvent comprendre justement, touchent et nous rattachent à la nature et à l'animal. 자연은 사실 영원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어떤 생태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이 크게 대두가 되고 그것을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이 시점에서 자연과 동물 그리고 인간과의 어떤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주 바라봐야 하죠. 우리가 움켜쥘 수 없는 파랑새. 그 자연이 주는 풍요로움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작가들은 지금 이 순간 인간이 멈춰야 함을 이야기합니다.